나 지금까지 등록금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도.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전기 계열 재학 중인 장재희라고 합니다. 조선자동차 항공기계 계열 정수민입니다. 기계공학과 방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소프트웨어학과 오수빈입니다. 스마트 전기전자공학과 홍범식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 이제 각 학과별로 한 명씩 모여서 저희가 이제 신입생분들한테 도움되는 팁이랑 각 학과의 장점, 단점 여러 가지 팁 드리려고 다 모였습니다.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빨리 취업을 하고 싶고 4년제 대학교를 가서도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연안공대 전기과로 왔어. 나는 어릴 때부터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LG 계열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그거를 많이 받았어. 내가 딱 고3 때 4차 산업혁명이 딱 큰 이슈였거든.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당연히 취업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바로 선택했지. 이제 학과 이름 따라 전기만이 아니라 모든 다방면으로 취업이 다 가능해. 트랙반이라고 해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들을 미리 육성시키듯이 이렇게 사전 교육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 쪽이나 그 화학 쪽도 많고 유류회사도 많고 하이프라자, 그 다음에 유플러스. 우리도 화학 쪽으로 많이 가거나 통신, 일단 그리고 전자니까 또 LG전자 그런 데로도 많이 가는 것 같아. 방학 때 우리가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각 과마다 열린단 말이야. 이제 내가 1학년이었을 때 방학 때는 뭐 전기기능사 이런 것도 열리고 그 다음에 트리즈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토의 같은 걸 거쳐서 하는 그런 국제자격증도 있고 영어 캠프를 해줬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토익이란 것도 접하고 토익 점수도 취득해보고. 나도 방학 때 기계설계 산업기사 자격증 프로그램 신청해서 참가했다가 지금도 땄어. 지금까지 땄어. 나는 작년에 위험물 기능사 수업을 들었는데 밥도 챙겨주더라고. 맞아. 밥도 먹고 기술감이도 줘. 좋을 일자예요. 네. 책값만 내면은. 나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난 지금 우리 학교 부회장을 하고 있거든. 부회장을 이게 딴 학교랑 보면 되게 특색 있는 게 뭐냐면 등록금 감면성 이렇게 주거든.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가성이라고 해서 개인 계좌에다가 용돈 형식으로 이제 준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증 학원 같은 데 등록할 때도 되게 쓸 수 있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 용돈으로도 드릴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좀 제일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그냥 반대표라는 개념이 많거든.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반장 같은 역할 하는 건데 등록금의 10%를 이제 용돈으로 주는 거지. 기숙사도 팀장 이런 거 하면은 팀장도 기숙사 면제 받거나.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나는 수석. 진짜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들어올 때 LG 장학금을 해서 나는 공짜로 들어왔어. 나도 그냥 평급 장학금으로 한 두 번 정도 받았었고 국가장학금이랑 합쳐져서 그러고 난 지금까지 등록금을 낸 적 한 번도 없어. 나도 학비 자체도 근데 원래 좀 한 편이야. 270만 원. 주변 친구들 4년제 대학교 학생들만 봐도 이게 등록금이 비싸고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로 이제 취업을 해도 빚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빚이 없는 상태로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거지. 이제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추세가 여학생을 좀 더 많이 입학시키더라고. 이제 여학생들이 오면 많이 좀 낯설어 할 것 같은데 공대 여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많이 챙겨줘. 그래서 여학생분들도 많이 신청을 했으면 우리 학교에서 매우 취업도 잘 되고 재미도 있을 거야. 사실 전문가 아니죠? 아, 난 지금 우리 학교 부회장을 하고. 우리과 한 50명 중에 10명이 꽤 많지. 부럽다. 우리과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나쁘진 않지. 근데 여자가 없어서 진짜 챙겨주는 건 좀 많아. 뭐 식당, 매점 이런 데 가다 보면 아마 여학생분들도 좀 느끼실 거예요. 뒤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거. 그런 거 보면 다 예쁘다 칭찬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 적이 없어. 난 지금 우리 학교 부회장을 하고. 이거는 진짜 꿀팁인데 1학년 때 먼저 2학년 뭐 선배들을 보면 먼저 인사하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술을 못 먹지만서도 학교 내에서 인사만 잘해도 많이들 챙겨주셨거든? 우리는 뭐 선배님 친구도 없어. 형, 동생 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인사만 잘해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솔직히 대학교 들어오면 책값이 많이 부담된단 말이야. 근데 선배들이 썼던 책도 이렇게 물려받으면 그렇게 돈도 아끼고, 선배님이랑 친해지면 안 좋은 건 진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 술 사달라고 사줄 수 있는데 먹은 사람이 없어서 내 지갑에 이렇게 남아있어. 내신은 나는 4.6이었거든? 근데 이제 추가합격으로 됐는데 학교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는, 나는 일단 면접을 되게 중요시 생각했었어. 찾아보면 면접 어떤 거 나왔었는지 앞에 선배들이 남긴 게 있거든? 거기서 영어 자기소개랑 기초적인 수학 공식, 전기 기본 법칙들이 있거든? 이런 거 좀 준비했었으면 난 면접에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수능 최저가 있어가지고 최저 등급을 맞춰야 돼서 면접보다는 최저 준비했었고, 나는 면접을 좀 열심히 준비했는데 뭔가 임팩트를 남기고 싶어서 그때 나는 사행시를 했어. 무슨 사행시였어? 아, 그거는 좀 안 할래. 연한 단대로 그걸로 했는데. 연? 연안공대에 입학을 준비하는 신입생들아, 암울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 학교는 공업대학교 중에서 제일 메리트가 있는 학교야. 네. 대학교 와서 재밌게 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취업도 잡아야지. 와, 소름돋는다. 연 연애하고 싶으면 일로 오지마. 암공 공차고 싶으면 일로 와도 네. 네. 연. 연한 군대라고 알아? 암. 아무것도 모른다고? 공주들이 많아. 네. 대단하지?